이제 처음으로 요리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좀 어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좀 더 새로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체험이라든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요리를 시작하셨나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가요? 아, 저는요, 사실 요리를 처음 시작했던 계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먹기는 싫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요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많이 요리를 해 먹었고요. 그러면서 요리라는 게 어떤 거지 점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리도 배우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요리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ACF 컴퍼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ACF 컴퍼니라는 회사는요, 말 그대로 요리사들도 연예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주방에서만 요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체로운 매체를 이용하고 그런 뭐 방송이라든지 잡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만들고 싶어서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렸고요. 그 안에서 메뉴 개발이라든지 강의, 그래서 방송, 요리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곳이 ACF 컴퍼니입니다. 블링블링 친구, 그 막판남이라는 어떻게 지어지게 된 별칭이고 그게 마음에 드시겠어요? 사실 그 블링블링 신군이라는 이름은 사실 제가 만든 거고요.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빛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빛나고 싶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애칭을 지었고요. 뭐 완판남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약간 홈쇼핑을 몇 번 나갔었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홈쇼핑 제품이 다 완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데, 저는 뭐 불러주시는 거 어떤 것도 다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뭐 다 기분 좋습니다. 교수님과 같이 유명한 조리사의 콩프는 후배들, 후배 네. 학생들에게 힘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지금 뭐 저를 롤모델로 삼아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요리를 막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리라는 거는 실생활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에서 실생활에서 요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그리고 기본기를 잘 쌓으셔서 요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처음부터 첫 술에 배가 부르면은 이뤄지는 것도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에게 요리란? 네. 저에게 요리란 일단 저는 제 인생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한 요리였지만 점점 제 생활에 녹다 보니까 저의 생활 일부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가 없이는 저도 이제는 신효섭이란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리는 이퀄 저의 인생 신효섭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재밌고요. 활기차고 뭔가 너무 많은 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 했었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는데 학생들이랑 뭔가 재미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준 그런 곳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스스로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저희 학교입니다.